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름 모를 희귀병과 난치병, 스트레스, 우울, 불안, 코로나와 같은 유행성 질병 등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건강과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편 103장 3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약속의 말씀,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3절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질병을 꾸짖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질병의 병을 꾸짖노니 우리들의 몸에서 나와 쫓겨날지어다. 병으로 얻은 합병증도 회복되고 면역체계도 회복될지어다. 세포마다 그리스도의 건강과 생명이 넘칠지어다. 건강과 생명과 창조적 치유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창조적 치유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일일이 아뢰지 않은 병들도 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도 동일한 치유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의사 중에 의사이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